이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해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통 끝에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도 해보기 전에 첫날부터 파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와 중국 간의 미세먼지 대책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을 짚어보고 우리 경제, 특히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위 분식 회계를 이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내린 각종 제재 효력이 당분간 중지됩니다. 행정법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 달여 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에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소액주주 등도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제재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기준을 멋대로 바꿔 4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며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였다며 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제재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이 지난 날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분식회계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본안 판단에 따라서 회계를 다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본안 판단에서 이미 삼성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셈이다래거나 아니면 법원이 뭐 이제 편들기 결정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 향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재계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손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손 회장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스튜어드십 코드, 즉 주주권 행사 도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일시적으로 어떤 일어난 문제든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잘 해오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연금이 제기한 주주권 행사 원칙 중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총은 지난해 7월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때도 이런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7%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현재 300여 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손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과장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150억 원 이익을 낸 회사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익 수준이 70억 원대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 대통령에게 재계의 고충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 정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풀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렇게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과 함께 초반 대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택시 산업의 발전과 동료 경제 간의 상생의 길을 찾도록 솔로몬의 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택시단체가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택시 노동자가 희생이 분신을 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뭐 반성의 김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 5분 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택시업계 말이 지나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곧이어 김현미 장관과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도 자리를 뜨면서 대화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사과야 뭐 엎드려 절박기고요. 아주 개탄스럽죠. 전현희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풀 논란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도 1인당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예. 일단은 목표치는 됐네요. 2.7% 성장을 했으면.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성장률인 3.1%보다 0.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부진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건설 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4%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도 1.7%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는 1%의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네, 수치만 보면 4분기 1% 성장 꽤 괜찮은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제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상 4분기 경제 성장이 정부가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한 것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요. 개별 소비세와 유류세 인하가 집중됐고 단기 일자리 대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소비가 5.6% 늘며 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은은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안정화 기능이 작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요? 네, 한은은 실질 경제 성장률과 환율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민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여 만입니다. 다만 아직 명목 GDP가 발표되지 않았고 국민계정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어서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바뀔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 문제를 국가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오늘 언급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과 폭염처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개정 등 국회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우선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를 늘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강우와 고압분사 등의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면서 한중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 등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앞서 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중 간에 관련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와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자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발언을 쏟아내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체 미세먼지도 줄여나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회의 결과는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3살짜리 어린이가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 내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접종 시기를 앞당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서 만든 이른바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은하목장, 청솔목장 이 두 개의 제품에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는데 이들 제품 현재 제조 판매가 모두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국내 1인당 노동소득이 43살이 됐을 때 연 2,896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1세로 연 205만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설을 앞둔 어려운 이럴 때 이렇게 1,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열고 쌀과 이불 등 복지시설 세 곳에 전달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죠, 작년 말에.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 해임 공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벌금도 80억 원이나 내렸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발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죠. 집행정지 소송을 냈는데 행정부분 이를 인용, 즉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이 제재 조치가 일단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최종 판결, 그러니까 이 본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해서 강신업 변호사님을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 오늘 판결 결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그 초미의 관심사였죠. 예. 아, 한 번에 변론 기일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보통보다 좀 심리하는데도 한 달 이상 기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인데요. 그 증선위에 따른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영상의 상당한 그 손해 또는 지장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좀 이제 불거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죠. 증선위 예. 처분에 대해서. 예.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판결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하나는 그 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금융감독원에서 참여연대에게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회계처리는 적법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말바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런 회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등선이 처분이 집행이 될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게 될 신용과 명예상의 회복, 이런 것들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손해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점이 이제 크게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최종 판결에, 그러니까 최종 그 본안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문 표현으로. 네네. 이거랑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거랑 관계 없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일일비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가 물론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본안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이렇게 집행이 될 경우에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한 어떤 이 가처분을 인용한 그 이유를 좀 들어보았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증선이가 과거에 했던 것과 말바꾸기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그 점을 상당 부분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을 인용하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그런 어떤 사유로 삼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예. 요새는 그 이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이 많이 긴밀하게 그 연관되는 수가 많아요. 아, 요즘에요?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추세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가처분을 인용해 주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일단 1라운드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효력 정지 판결의 결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양쪽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까요? 그렇죠. 이제 본안 소송이죠. 지금 이 집행 정지의 효력은 1심 판결이기까지, 1심 판결 나고서 30일까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증선위의 처분이 효력을 잃어가지고 그렇죠. 집행이 이제 정지된 겁니다. 집행 정지됐다는 말은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삼성 보고. 네네. 그거를 일단은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은 안 바꿔도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도, 만약 대표이사를 바꾸게 되면은 당장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재무제표를 바꾸게 되면은, 재작성을 하게 되면 투자자라든지 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엄청난 글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회계가 적법했다, 예. 위법한 회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할 테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은 1라운드에서 이 말바꾸기가 결정타가 됐거든요. 예. 말바꾸기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참여연대한테 이 증선위가 보낸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그때 참여연대가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회계 처리는 적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말바꾸기가 되는 거죠. 뭐 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금감원 쪽에서는 약간 예. 수세에 몰렸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참 뭐 진통 끝에 난산 끝에 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 참 어려움 끝에 카풀과 이 택시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질 않았죠. 과연 5분 만에 그 오늘 깨진 이 판이 과연 제대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 들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싸늘했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 이 상황을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판단하세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렵게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달 28일에 이제 그 대타협기구 발족이 있었지만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출범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개보 출범 계기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택시업계에서 기구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날 분위기가 썰렁하고 지금 이제 뭐 저 정부도 참여하고 여당도 참여했고 택시업계 참여했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 이렇게 이제 그 예. 참여를 했는데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좀 끝난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하나 관련해서 오늘 분위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네. 택시업계에서 오늘 김현미 장관한테 사과를 하라 요구를 했던 게 일단 오늘 발단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일도 있었으니 우리 이제 뭐 저 앞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 정도 뭐 얘기들이 혹시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대화를 할 어떤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약간의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택시업계가 상당히 격앙돼 있고 또 두 분이나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먼저 정부에 이제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빌미가 된 게 우리 보도했습니다만 이른바 국토부 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예. 정부가 택시업계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예, 예. 뭐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이제 반발하고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아무래도 뭐 그건 좀 이해한다. 그 택시업계가 화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러게요. 아, 기가 막히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좀 맞받으면서 서로 좀 언쟁 비슷하고 그런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예.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 싸움 힘겨루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러게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이 다음부터 모이는 것은 아무튼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죠? 실제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도 교수님이랑 정말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네. 그냥 좀 그냥 언뜻 그냥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한마디 좀 사과 좀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왠지 또 오늘 분위기에서. 홍 원내대표가 저렇게 하고 나가는 걸 봤을 때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이 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도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하지 말으라라는 이 전제를 공식적으로 좀 취소하지는 않은 상태죠. 물론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정부 그쵸. 여당에서는 택시업계 체질 개선책이라든지 예. 또 택시 종사자들의 뭐 처우 개선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월급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그것은 이른바 저 속된 말로 물타기다. 지금 본질 문제는 카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카풀 문제를 카풀 안 하겠다고 이제 카풀을 금지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객운송사업법에 있는 것처럼 출퇴근 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시간 몇 시간, 퇴근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제한을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전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카풀을도 허용하고 그 대가로서
뭔가 또 저 택시업계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하겠다. 예. 이런 거는 받으지 않겠다는 지금 택시업계 요구 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화는 한치도 진전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짧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아주 어렵겠다 이렇게 일단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택시업계가 카풀을 완전히 금지하라 뭐 이런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예, 현재 타협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렇게 마주 앉은 것 자체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뭐 저 어디 뭐 뭡니까 그 남북미도 뭐 합숙하면서 얘기했다면서요. 이렇게 막 3일간 그런 것처럼 정말 끈질기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이라도 좁혀나가면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조그만 대타협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는 해봅니다. 예, 뭐 굳이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는 말자고요. 교수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연초부터 좀 거시 경제죠. 좀 그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얘기들, 좀 무거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뭐 작년보다 올해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죠. 중국이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내놨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한번 각 분야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또 산업 쪽면에서는 따로 좀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도움 말씀을 위해서는 단국대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우리 성장률 작년 2.7% 목표치 맞게 나왔고요. 네. 3만 달러 1인당 소득도 되고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막 아주 굉장히 뭐 위기다 이런 거보다는 네.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문제인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성장률이 한 40% 정도가 사실상 정부 재정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작년 2.7%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는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막 투자를 하고 민간이 자기 돈으로 소비를 하면 뭐 좀 좋겠는데. 제일 좋은 거죠. 예, 그게 잘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수출이 골고루 잘 되면 좋은데 뭐 반도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시장 자체가 그렇죠. 양극화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숫자 전체 숫자보다도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2.7%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2.7% 자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2.9%입니다.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 2.89%인데 그렇습니다. 그보다 좀 낮다 이거 낮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작년도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우리는 잠재 성장률은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4분기에 1% 성장.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서프라이즈, 깜짝 성장 네.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네. 이 1% 성장의 백그라운드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그렇죠. 돈 풀기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4분기 되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정부가 있던 돈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4분기가 뭐 다른 때도 그래요.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의 성장이 이게 다 재정주도 성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일 정부가 지출을 해가지고 민간의 돈이 넘어갔으면 민간 소비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민간 소비는 그렇게 안 늘었단 말이죠. 늘긴 늘었는데 뭐 눈에 띄게 확 늘지는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정부 소비가 대부분을 정부 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예. 그럼 정부가 민간에 돈을 준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전 지출이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너무 끌고 나가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작년에 지금 제가 표를 좀 보니까 작년에 민간 소비가 2.8% 성장을 했네요. 말씀하신 네. 정부 소비가 딱
두 배군요. 5.6% 성장.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비도 좀 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늘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조금 반생이 그러니까 된다. 민간 소비가 적어도 한 4% 정도까지 글쎄요. 가줘야지 이게 예. 되는데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민간에 여러 가지 지원 자금 줬는데 그 돈이 별로 이렇게 소비로 관리가 안 됐던 뭐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2013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네. 2013년도까지 쭉 봤는데 네. 다 1.9, 1.7, 2.2 뭐 이러네요. 네. 아이고 참 소비가 참 안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게 사상 처음 아닙니까? 3만 달러 우리가 어쨌든 명목상 이제 네. 돌파한 네.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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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게 사실 이제 순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환율 효과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넘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진짜 우리가 뭐 실력이 3만 불 넘었으면 굉장히 들떠있을 텐데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환율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언제 또 다시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뭐 불안한 3만 불이죠. 그러니까 기분만 좀 3만 불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3만 불 그러면 아 굉장히 좀 자부심을 하고, 느끼는 예. 것 같은데 예. 뭐 별로 얼굴들이 안 좋은 이유는 다 불안하죠. 불안한 예, 3만 맞습니다. 불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올 초에 지난 1월 20일까지죠. 네.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수출이 굉장히 좀 좋질 않았고 특히 그렇더라고요.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서요. 네. 제가요 네. 반도체 전문가분과 반도체 수출 얘기 조금 해보고 네. 나중에 다시 수출 얘기를 우리 교수님과 네. 또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해서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잠깐 얘기를 한 거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달 네.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28.9%인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네네, 왜 이럴까요? 이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니까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기업 수요처에서 그 가격 추이를 관망하면서 투자를 지연시켜서 그렇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안 산다 이거죠? 더 떠 가격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아, 그 요즘에 집 우리나라 매매가 하락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예.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네네. 계속될 거냐? 우리는 사실 당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짧게 봤을 때는 뭐 1월에서 2월 정도. 그 정도만의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조금 예, 예. 길게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반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 하락폭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하락하지 않고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하락세를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또 기다릴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5G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도 올해 도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하반기엔 반도체 수요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율이 20% 네네. 그러니까 대략 5분의 1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 반도체 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작년처럼 반도체가 올해도 우리 수출에서 이렇게 좀 중추 역할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연간 네네. 단위로 봤을 때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작년 정도 그렇죠? 20%까지도 예,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팽년 위원과 얘기를 김양팽 위원과 얘기를 해봤고요. 20% 정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하반기까지 가면 가능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 들으셨지만 반도체는 그나마 좀 작년 수준을 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전문가분은 예상을 하시는데 그거는 반도체 얘기고 그렇죠. 수출 전반으로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지 않냐 싶어서요. 사실은 지금 6천억 달러 작년에 했죠. 그래서 금년도도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뭐 정부도 대략 그런 분위기 아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요. 전체 수출이. 네네. 네. 우선은 뭐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첫 번째 중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고 특히 중국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가지고요. 내년도, 금년도 한 6% 조금 간신히 넘을 거로 본다는 지금 거예요. 지금 세계은행이랑 IMF는 6.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다음 미국 경우도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미국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그럼 자연히 우리가 이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거고 그다음 우리 EU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예, EU가 지금 요번에 보게 되면 예. 국제통화기금 IMF스 말이죠. 예. 사실 그거 1.9에서 1.5% 크게 하향 조정해버렸더라고요. 유럽연합의 성장률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세계 수출시장이 이제 미국 축이 있고 유럽 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중국 축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제 EU 축 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만큼 수출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냥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중국 경우가 이제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더 직격탄인데 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의 어떤 연착륙, 경착륙 그러는데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셔서 네. 아예 지금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네. 교수님 네. 말씀 한 말씀 더 듣게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태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26.8%, 27%입니다. 2017년보다 더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대로 중국이 지난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 좀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중국 성장률 작년에 6.6%, 28년 만에 최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국 경제가 갑자기 추락한 것은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부채 감소라는 디레버리징이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중국을 가보면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곳곳에서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역사 문화 거리 조성 사업, 컨벤션 센터 사업, 도로, 경전철, 공항 공사가 모두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2017년도에 전국 금융공작회의에서 숨겨진 빚은 퇴직 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결정이 나면서 지방정부 간부들이 묻지마시 공공사업 투자에 몸을 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 종신 문책에 발이 묶이면서 인프라 투자가 2017년도에는 19%까지 증가했지만 2018년도에는 4%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예. 예. 이 때문에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기업들의 설비 투자 영향도 그 일부 가미가 되면서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앞서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IMF 세계은행 모두 올해 성장률 6.2% 보는데요. 소장님은 이 정도 수치가 올해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6.2%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아,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해소가 되더라도 예. 통장 엔진은 수출이 아니라 소비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작년에 그 소매 판매가 9% 증가에 그쳤는데요. 2017년보다는 무려 2.2%나 떨어졌는데 예. 소비가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집값이 가계소득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됐던 게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온라인상에 1억 명의 서민을 두고 우리는 부추, 그러니까 중국말로 워먼 티우 차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개인 소비 하락이 계속되는 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앞으로 예. 도매 판매라든지 1인당 GDP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자릿수 초반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게요. 걱정이 우리 수출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80%는 중간재나 그렇죠.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수출 감소하는 것보다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더 빨리 감소를 하는데요. 올해 그 2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4.6% 줄었는데 대중국 수출은 무려 이것보다 더 빠른 22.5%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라는 비상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기업 투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상반기까지는 현재 대중국과 관련된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활동도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하반기에 어느 정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조용찬 미중산업경제 소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워낙 중국 수출 비중이 커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해 좀 뭘 좀 포인트를 삼아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예. 저게 가장 이제 우리 특히 수출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큰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자체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중국이 감추어진 부채.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그다음에 국유 기업들 그렇죠. 이쪽의 이 부채들이 매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모른다면서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파악해. 그래서 감춰졌다고 이제 그러니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중에 드러나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굉장히 중국 이제 어려운데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자금 위기가 경색돼 있을 때. 더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6.2%도 사실 쉽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이제 중국 경우는 사실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전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노력일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을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경제나 특히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중국은 참 이게 항상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서 좀 말씀하셨던 중국 내부의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방 경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참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만 이런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벌 경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유럽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더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얘기도 지금 물어 좀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좀 저희가 결론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뭐 IMF도 그렇고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계속 하향 전망하더군요. 네, 관심을 모았던 것이 오늘 새벽에 발표된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인데요.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보았고 이전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동일한 3.7%로 보았다가 이번에 3.5%로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예. 결국은 3.7, 3.7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던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낮아질 것으로 뷰를 견해를 바꾼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예. 특히 눈길을 모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세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것이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미국, 유로존과 같은 선진국 쪽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세 안에서 선진국이 차지했었던 비중 측면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2.3%였는데 올해에는 그 성장세가 2.0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특히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세가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뷰를 바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사님도 이런 전반적인 뭐 IB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 LG경제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경제 전망은 지난해 가을 10월경에 발표를 한 경제 전망인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3.5%라던가 미국의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2.5%, 유로존의 1.6% 이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세를 저희는 지난 가을 경제 전망 때 동일하게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브렉시트 예. 그리고 중국 경제 하강세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이나 유로존, 중국 이러한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0.2 내지 0.3%포인트씩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도 사실은 그런데 0.2, 3이면은 아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앞서 중국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테고요. 미국, 유럽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안 좋다고 그러면 우리 수출로서는 정말로 큰 데들이 다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경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글로벌 주가가 출렁거렸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주택 경기라든가 투자 경기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셧다운이라든가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 경제 하락세 속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의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국이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그림자 금융에 의존했었던 파이낸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기의 악영향을 민영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받을 가능성이 성장세를 상당 부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주요 IT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교역 증가세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환율 여건마저도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 경영종 조영무 박사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얘기를 다 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출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얘기를 찾기는 어렵는데 네. 작년에 우리 수출이 4% 증가를 했거든요. 꽤 네. 괜찮은 성적표였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봤을 때 네. 이거의 절반 그러면 올해 우리 성장 우리 수출 2%. 증가율이 2% 정도밖에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뭐 2.67% 정도 얘기,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이제 빠지면 EU 부분인데 말이죠. 네. EU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EU의 이 경제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이 배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자동차의 70%를 해외 수출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아까 걱정을 했지만 예. 자동차도 지금 똑같은 이런 문제가 지금 걸린다는 거고요. 그 배기가스 규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외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데 전략이 상당히 차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독일입니다. 네. EU의 자동차 부분에 가장 큰 매개가 그렇죠. 독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뭐 사실은 뭐 엄청 낮춰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여파가 있을 거고 결국은 자동차 수출도 금년도 어려웠지만 작년도 어려웠지만 작년도 어려웠지만 금년도 더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수출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럴 경우에 이제 결국은 네. 중요한 게 이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뭐 이제 네. 판이 어떻게 될지라는 거는 대략 이제 네.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까지 네. 저희가 쭉 훑어봤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론을 잘 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 이제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지 방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 생산성 높이는 거. 이 생산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노사 협력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야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 부분도 우리가 예. 뭐 어떻게 본다 메리트를 좀 가져올 수 있고 품질 메리트도 그렇죠. 가져올 수 있다는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노력하느냐의 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일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 참가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하는데 지금 100명 일한다. 예. 이제 뭐 한 105명이 나와가지고 일하러 나오겠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높여가지고 국내 소비가 돌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네. 이제 그 부분이
번째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원래 아주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어렵다. 그러면 정부랑 산업계랑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산관 협력을 잘하는 나라예요. 네네. 자, 수출 또 우리 목표 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빨리 복구시켜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정부랑 이 산업계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불화가 비슷하거든요. 이걸 빨리 이렇게 힘을 합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특히 정부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지금은 위험한 정책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사르르 걷는 이런 예예. 판이기 때문에 예예. 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이 산업계랑 정부랑 한별 탑단 이런 생각을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말이죠. 수출 주도 성장이 막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네.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위기 극복 예, 시스템을 일하고 싶은 사람 일 강화하고. 더하게 해주고 예, 예.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예. 이 소비를 진작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대안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